트로트계 꽃미남 김수찬.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다. 2013년 JTBC의 인기 프로그램 히든싱어 시즌 2에서 전설적인 가수 남진의 모창을 완벽히 소화하며 꽃미남 남진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이제 단순한 모창 가수를 넘어 진정한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김수찬의 8월 수입이 무려 5억 원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행사비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는 이야기가 뒤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수찬이 첫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히든싱어에서 남진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출연자와 패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그 순간이다. 남진의 모든 음성과 발음을 완벽하게 흉내낸 그는 대중들에게 남다른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저 남진의 모창 가수라는 타이틀에 안주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곧 자신의 색깔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2020년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12위에 오르며 트로트 신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다. 그 이후 그는 수많은 방송과 공연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남다른 무대 매너와 재치 넘치는 입담은 방송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전국 각지의 행사와 방송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김수찬의 8월 수입이 5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받는 행사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수찬의 평균 행사비는 무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이는 대형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액이다. 특히 김수찬의 특유의 무대 퍼포먼스와 에너지는 행사장에서 엄청난 열기를 불러일으키며 그 가치를 입증해왔다. 그의 행사비가 이렇게 치솟은 이유는 그가 보여준 다재다능함과 무대에서의 독보적인 매력 때문이다. 단순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재치와 끼는 무대에 활력을 더하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마법을 발휘한다. 김수찬은 각종 방송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며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가요 무대, 아침마당, 쇼디오자키, 사랑의 콜센터, 불후의 명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김수찬의 성공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트로트 음악에 매료되어 하루 5시간씩 남진을 연구하며 자신의 노래 실력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그는 남진의 뒤를 이어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8월 수입이 5억 원에 이른다는 소식은 단순히 음반 판매나 스트리밍 수입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료, 방송 출연료, 행사 수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의 다양한 활동이 그의 수입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특히 김수찬의 행사는 그가 참여하는 기업 행사, 지역 축제, 콘서트 등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등장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이 몰려든다. 행사 현장에서 그는 항상 친근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그의 무대를 보려는 이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행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수찬은 그저 트로트계에서 일회성 스타가 아니다. 그의 트로트 열풍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대중에게 그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의 노래 실력과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행사비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찬은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이 담겨 있다. 이러한 그의 진심과 열정이 팬들에게 전달되며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트로트계 꽃미남 남진으로 불렸던 김수찬은 이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스타로 성장했다. 그의 8월 수입과 행사비 소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의 열정과 실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트로트 가수 김수찬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생동감 넘치는 무대 매너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최근 그의 가족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팬들은 그에게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음악 경력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김수찬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어두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김수찬의 밝은 미소와 친근한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가족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드러났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의 어머니는 남편, 즉 김수찬의 아버지의 오랜 폭력을 폭로하며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어머니는 수년 동안 이어진 폭력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비록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로 인해 남은 정신적인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었다. 김수찬의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는 그녀와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며 내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김수찬은 SNS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가족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 나는 어머니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어머니는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우리가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다라고 밝혔다. 김수찬은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 아픈 심경을 전했다. 나는 지난 수년간 아무도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비록 가족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수찬의 가족사가 세상에 알려진 후 팬들은 그의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쏟아냈다. 수많은 팬들이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남기며 그의 곁에 있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동받았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며 김수찬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팬들은 김수찬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고난을 이겨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한 팬은 그는 진정한 강인함의 상징이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수찬은 음악 경력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작품은 이전보다 더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이 앞으로 제가 만드는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제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제 감정과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며 음악이 그에게 치유와 위로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김수찬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수찬의 가족사는 진실의 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의 팬들과 대중은 김수찬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음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수찬은 비록 인생에서 많은 폭풍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것이다. 팬들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으며 그와 함께 희망과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다.